자, 2016 성균관대 자연 2교시 수학 2에 이제 3번 볼게요. 우리가 PN의 좌표 중에서 선생님 이제 XN하고 YN 중에서 YN을 2번에서 이제 구했잖아요. 이제 3번이니까 이제 XN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XN, YN은 2번에서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2번까지 굉장히 좀 천천히 좀 설명을 했어요.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핵심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이 뭐냐? 이거죠, 이거. sin x하고 cosine x가 우리가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어떻게 바꾼다? 2분의 1에 sin에. 자, 요 각도의 몇 배? 각도의 x인데 두 배. sin의 2배가 공식인데 좀 거꾸로 사용한 거죠.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연쇄적으로 타타타 곱해서 문제를 이제 xn이나 yn을 구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2번에서 벌써 사실 YN을 했습니다. YN. YN을 구할 때 어떻게 했나요? OPN을 구했습니다. OPN이 보면은 코사인 2의 제곱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2의 3승분의 파이에다가 점점점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코사인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곱했죠. 이게 바로 OPN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뭘 곱했습니까? 여기가 내가 PN을 지금 여기 점점점에서 얘가 그냥 PN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PN이라고 할게요. PN. 그럼 OPN의 길이가 바로 얘란 말이에요. OPN의 Y좌표 수성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각도죠. 여기 각도에 코사인값과 사인값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YN 2번에서는 여기다가 뭘 곱했습니까? 사인의 여기랑 똑같은가? 자, PN 같은 경우는 OPN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요 각이 최종적으로 뭐랑 똑같았냐면 요 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변에다가 뭐 한다고요? 사인의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 하면 2번을 또 설명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금 yn이 나왔었습니다. xn은요? 그러면 xn은 뭐예요? xn은 OPN 그대로 쓸죠. 쓸게요. OPN. 여기 N이 아니라 제곱이죠. 3승분의 파이. 점점점에서 OPN은 자, 코사인의 2에 N승분의 파이를 추가할게요. 전 단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다? 이게 바로 OPN이었는데 이게 OPN이죠. OPN. 현재. 근데 얘가 XN이 되려면 뭘 곱해야 돼요? 뭘 곱해야 돼요? 안 그러냐? 사인이 아니라 얘랑 똑같은 코사인 값을 코사인의 2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추가적으로 곱해야 되겠죠. 자, pn 같은 경우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뭐라고요? 2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드라. 2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드라. 자, 그래서 그거에 코사인 값을 곱했습니다. 사인 값을 곱한 건 y죠. yn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yn은 좀 지우고 xn을 구하는 데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XN을, 그러니까 YN, 2번에서 YN 구할 때, 삼각형의, 아니,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인의, 원래는 걔는 뭐야? 사인의 2n 플러스 7의 파이가 있었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으니까 곱해줄게요. 양변에 뭘 곱한다? 사인의, 여기도 곱해야 됩니다. 여기를 사인의, 색깔 좀 바꿔서, 사인의 2에 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양변에 곱했어요. 얘는 따로 좀 있는 거야. 따로 있는 겁니다. 얘 네버를 둘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하면 2번에서 연습했잖아요. 사인 코사인의 곱인데 각도가 똑같아요. 얘는 뭐로 쇽 변하는 겁니까? 자, 얘는 일단 2분의 1을 만들어내요. 2분의 1 만들어냅니다. 2분의 1 밑에서 쓸게요. 코사인 밑에서 쓸게요. 2분의 1이 코사인의 개수만큼 생기기 때문에 코사인 밑에다 쓸게요. 그리고 둘이 곱한 것은 뭘 만들어낸다? 사인의 이 각도의 두 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의 두 배하면 2의 n분의 파이가 된다. 이해됩니까? 이두 개가 곱해져서 얘가 돼. 게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생겨요. 자, 다시 또 얘네 둘이 곱할게요. 얘네 둘이 또 곱하면 또 뭐야? 또 2분의 1이 생긴다. 코사인을 사인이 만날 때마다 2분의 1이 생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사인의 이거에다 이제 두배 곱하는 각도로 변신하겠죠.
자,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위에 뭐가 생겨요? 얘랑 각도가 똑같은 사인의 2의 3승분의 파이가 있었죠? 둘이 곱하면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인의 요 2의 3승분의 파이에다 두 배 하니까 2의 제곱분의 파이가 생기면서 코사인 밑에 2분의 1 곱하는 거 챙기셔야죠. 또 둘이 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하죠. 마지막으로 둘이 곱하면 2분의 1이 생겨요. 코사인을 만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 뭐가 되는 겁니까? 둘이 곱하면 여기다 쓸게요. 이제 최종적으로 생기는 사인은 4분의 파이, 2의 제곱분의 파인데 두 배 하니까 뭐가 돼요?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되겠죠. 생략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 여기 이제 그림은 좀 지워도 되니까. 자, 결론은 xn은 따라서 xn은 뭐가 나오냐? 자, 얘는 이제 xn을 곱해내는 애니까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분모로 내려가잖아요. 자, 분모로 들어갑니다. 사인에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가 들어갑니다. 맞죠? 얘는 나눠서 들어간 거고. 자, 우변에 있던 애가 누구야? 얘는 1이니까 안 쓰겠습니다. 2분의 1이 몇 개 곱해져 있어요? 2분의 1이. 2의 2승부터, 자, 첨자들만 봐봐. 2부터 n 플러스 1까지 n개 곱해져 있다. 2분의 1에 n개 곱해져 있다. 아까 2번에서도 설명했습니다. 2의 n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2분의 1의 n승이나 괄호치 n승이나. 자, 그 다음에 더 있나요? 잘 찾아봐요. 예, 혼자 떨궈져 남아있던 애가 있죠. 자, 여기다가 코사인 2의 n 플러스 1승분의 파이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자, 바로 얘가 바로 뭐 xn인데 xn에 뭐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래요. 남은 부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 가시면 자, 요런 거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앞에다가 그냥 리미트 xn 바로 표현해 버릴게요. n을 뭐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게 바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요게 xn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자, 왜냐하면 들어갈게요, 선생님. 여기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여기는 그냥 풀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하니까 치환을 사용할게요. 치환을. 자, 어떤 치환을 사용할 거냐면요. 2의 봐봐요. 2의 n분의 1을 t로 치환해도 되고요. 2의 n분의 1을 t로 치환해도 되고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를 뭐 t로 치환해도 되고 다양하게 치환이 가능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까워지는 어떤 식을 n이 포함된 식을 0으로 가까워지는 n이 포함된 식을 t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거기 이제 제시문의 맨 끝에 나와 있죠? 이런 상황을 이용할 거예요. n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1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여기 a가 곱해져 있고 b가 곱해져 있다. 뭐예요? a분의 b잖아요. a분의 b. 자, 이 상황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치환을 하는데 여기 미리 하나 리미트 써볼게요. 뭐를 t로 치환할 거냐면 2의 n분의 1을 t로 치환해볼게요. 2의 n승분의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2의 n승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자 여기다 그냥 바로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2의 n승분의 1을 t로 치환하자. 자 이렇게 왜냐하면으로 표현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 결과를 써버리고 빼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괄호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2의 n분의 1을 t로 치환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자 봅시다. t로 바꿔줘 볼게요. 얘 t가 돼요. t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얘는 굳이 사실 바꿀 필요 없는데 각도가 똑같으니까 바꿔볼까요? 자,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2의 n 플러스 1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을 2분의 파이 곱하기 t라고 쓸 수 있죠. 맞죠? 그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t, 코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t가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자, 그럼 볼게요. t가 어디로 간다고요? 근데 0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t가 0으로 간다.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t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답이 뭡니까? t가 0으로 가까워지면 코사인 0도는 1이잖아요. 1로 수렴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개수의 b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분의 8분의 1이니까 그냥 8분의 2로 쓰면 안다. 자, 이게 답이 됩니다.